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9월 22일 목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새벽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FOMC 발표 이후에 상당한 급등락이 있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0.75%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초반에는 시장이 반등하다가 결국은 좀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면요. 이것이 미국 선물인데요. 자, 3시에 크게 밀리다가 자, 제롬 파월 의장 발언이 기자회견에서 나오니까 올라가다가 자, 나중에는 매파적인 발언이 더 강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시장은 크게 밀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나라 시장도 뭐 무사할 리가 만무했겠죠. 장중에 그래도 끌어당기면서 마무리됐고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좀 올라가다가 다시 좀 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체크 한번 하고요. 자, 갭 하락 이후에 밑으로 처지다가 계속 그래도 만회하면서 0.63% 코스피 하락, 코스닥은 0.46%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 상황과는 좀 다르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크게 무너질 때는요.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도 아주 강했는데 선물도 매도 포지션을 아주 강하게 잡았는데 지금은 매도는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가 기관 외국인이 매도하는 규모가 그렇게 이전보다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보다는요. 비교적 이전에 저점 권역이다 싶어 그런지 자, 2300 인근에서 그래도 아주 큰 매도가 나오지 않아서 끌어당기는 시도가 나온 부분은 상당히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오늘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1412원까지 간 걸로 파악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은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 그래도 좀 가져볼 수 있다. 자, 당연히 오늘 미국 시장이 양호하게 마무리되어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자,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방송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시청을 하셨다면 오늘 과연 하락장이었나? 그렇게 생각 드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전에 최근에 한 이틀 동안의 방송을 보시면 닥터K가 잘 보자 한 종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내려올 때까지 지켜보자 라고 했던 종목들도 있고요. 적당한 타이밍이 나왔다 라고 의견 제시한 종목도 있고 자, 조금 내려오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의견 제시한 종목들도 있는데요. 거의 다 퍼펙트하게 그 전략 맞아떨어졌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기전자가 좋지 않으니까 접근하지 말자.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가 좋은 주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의견 잘 받아들여서 매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강하게 매도 맞지 않았겠죠. 자, 상당히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태조 이방원 종목 중에 조선주가 오늘 어제 강하게 상승 보였고요. 현대미포 조선 잘 보자 그랬습니다. 오늘 7.8% 상승했고요. 자, 2차전지도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그죠? 빨간불 들어왔고요. 태양광, 그린뉴딜 쪽도 강세. 그린뉴딜 쪽에는 CS윈드를 꼭 집어가지고 잘 보자. 현대일렉트릭하고 자, CS윈드 8%대 상승했고요. 자, 태양광 쪽은 그동안에 또 차익실현 물량 제법 나왔었는데 오늘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방어 성향의 음식료 쪽도 강세를 보였고요. 나머지 코스닥 보면 엔터, 메타버스는 요새 뭐 입에도 잘 거론이 잘 안됩니다만 게임 이런 쪽도 상당히 낙폭 컸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도 좀 난입니다만 비교적 큰 폭 하락. 자, 바이오는 오늘 그래도 플러스 난 종목은 조금 있긴 합니다만 빠진 거에 비하면 이건 뭐 플러스 난 건 플러스 난 축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겠죠.
자,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은 조금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자, 나머지 건설, 그리고 금융도 KB금융 잘 보자 그랬는데요. 오늘 KB금융은 플러스 0.5% 그래도 선방한 그런 모습입니다. 대체적으로 시장 약세인 상황에서 이전에 태조 이방원이 조정 좀 마치고 반등하는 종목들이 조금 많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현대미포조선이 상승폭의 50% 권역까지 조정받았으니 60일까지 조정받았으니 관심 있게 잘 보자 그랬고 이틀 연속 강하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전일은 20일 인근, 전일뿐만 아니라 이전에 20일 인근에서 저항을 4번 정도 받았었는데 오늘은 저항 받지 않고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거래 세우면서 11만 원권까지 강한 푸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전고점 위로 뚫고 갈 기세다. 기관의 운이 쌍끌이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현대 미포조선 오늘 초강세 보였고요. 나머지 조선주들도 반등했습니다만 추세가 현대 미포가 가장 좋으니까 현대 미포에 관심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우조선 해양도 4%대 상승. 자, 삼성중공업도 이제 추세를 돌려내는 정도의 시점까지 왔으니 그래도 삼성중공업보다는 현대미포조선 저는 그렇게 계속 관심 가져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 2차전지 LG 에너지솔루션이 5% 강하게 조정 이후에 20일 인근에서 잘 조정 마무리하고 오늘 1.8% 상승하는 상황. 자, LG화학도 좀 처지긴 했습니다만 장 초반부터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서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자, LG화학은 아직까지 계속 매수 가능한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 SDI가 하락 추세 완전 돌파한 이틀 전 그리고 하루 조정 오늘 대번에 또 반등합니다. SDI도 잘볼 필요 있어요. 자, 나머지 SK 이노베이션은 별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60일 인근까지 조정을 좀 보이면 관심만 가져보자 했는데 그위 직전 저점대 부위에서 일단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SKC 별로고 포스코 케미칼은 고점 부위에서 계속 양호한 흐름 보입니다만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20일 이탈 전까지는 계속 보유 가능 그렇게 의견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규 매수는 비교적 상승을 많이 한 상황이니까 좀 부담스러운 권역이에요. 자, LNF도 오늘 2%대 반등했습니다만 미국 공장 부분 진출하는 부분 정부에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약세 흐름 보였는데 자, 과연 여기 위로 다시 24만 원권 인근으로 강하게 돌파하면서 다시 추세 복귀하느냐 여부. 그렇지 않고 여기 저점을 이탈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조정 받는 것이니까 지금도 조정 권역입니다만 추세가 완전 무너지는 것이니까 추가로 더 하락하면 좋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BM. 자, 일단 반등 시도 나왔습니다만 에코프로 BM이 LNF가 이렇게 밀리면 이렇게 완전 추세가 전환되면 반등해도 밀리고 반등해도 밀리는 이런 저항의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처지는지 잘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 위에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11만 원권대 강력한 저항대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최근에 수급은 좀 좋네요. 연속적으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에 유입되고 있으니까 강하게 돌파, 저항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 봐야 될 테고요. 자, 나노 신소재도 하락 멈추고 오늘 반등. 자, 대주전자 재료도 반등. 첨보는 추세가 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반등했습니다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BM도 다시 5%대 상승. 자, 폐배터리 관련해서 코스모 화학도 강한 상승. 태양광 OCI도 반등은 했습니다만 빠진 폭에 비하면 그죠? 반등 아주 강하게 했다 볼수 없죠. 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20일에서 일단 수습했습니다.
다시 반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처지게 될 것인지, 처지게 되면 60일 인근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중요한 변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솔루션은 20일 이탈한 이후에 오늘 3%대 반등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 자, 현대 일렉트릭은 전기 쪽이니까 그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다 집결해서 변압기라든지 이런 전기시설 하는 현대 일렉트릭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다가 조금 처졌습니다만 한 번에 5.8% 상승했습니다. 효성중공업 잘 보자 그랬습니다. 왜? 스트레이트로 밀려도 여기 241권에서 리바운드는 한번 날 것이다. 5.3%로 강하게 리바운드 나옵니다. 20일인근까지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CS윈드 잘 보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를 돌리고 난 종목 들으니 이렇게 지지권에서 밀리더라도 반등 한번 나온다 이겁니다. 20일도 돌파하는 8%대 강세, 미국의 캐파 더 증설 가능성 나오면서 CS윈드 보조금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8%대 강세 보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KT엔진은 추세 양호하게 유지 중이고요. CJ제일제당 잘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하락에도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눌림목 준다면 관심 가져볼 필요 있고요. 전일 정도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었습니다. 자, 농심, 그죠? 돌파 이후에 눌림목 재반등. 자, 오늘 삼양식품도 상당히 강하게 다시 추세 복귀하는 3%대 상승. 자, 그와 반면에 현대차는 1.78% 밀렸는데요. 자, 여기 부위에서 반등해주면 이제 관심 가지면 됩니다. 자, 동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권역까지 밀리고 난 이후에 시장 반등할 때 양봉 서면 매수 가능하다 했으니까 내일은 현대차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시죠. 양봉 서면 관심 있게 봤다가 매수 가능합니다. 현대 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권 아까 보셨죠? CS윈드라든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상승 전환 이후에는 지지권에서 리바운드 나오니까요. 그거 매수 가능한데 기아는 조금 처졌습니다. 추세가 더 처졌으니까 기아는 관심권에서 한 발짝 일단 물러나서 봅니다. 그렇게 달라요. 어제 오늘 다 다릅니다. 자, LG이노텍. LG이노텍이 큰 범주에서 전기전자 쪽에서는요. LG이노텍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3.3%대 상승합니다. 다른 전기전자 좀 결은 다릅니다만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다 뭐 떡락하는데 LG이노텍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챙겨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삼형제, 자, 하락하다가 좀 끌어당기긴 했습니다만 추세가 완전 무너졌기 때문에 과연 여기 위로 얼마나 강하게 돌파할 것인가. 일단 저항대가 아주 강하게 이제 위에 여기 부위가 전부 저항대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18만원 초강력 저항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관이 대체적으로 많이 던지고 있고 외국인 좀 사줍니다만 기관이 계속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세 완전 무너졌으니 올라가도 18만원 인근 단기간에 이렇게 강하게 뚫고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을까,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라가도 밀리고 올라가도 밀리다가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더 이상 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반등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당장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세트린 헬스케어도 크게 밀렸다가 다시 좀 끌어당기면서 양봉 시연을 해줬습니다. 동이 7만원 초강력 저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그냥 계속 줄줄줄줄줄줄줄 싸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HLB 오늘 1.4% 빠졌는데요. 어저께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던 것 같은데 한 27% 정도 빠졌는데 1.4% 올라왔으면 그 뭐 언론 축에도 안 속하는 것이겠죠. 과연 이렇게 크게 밀렸던 이 주가 얼마나 강하게 반등할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매도 아마 압박을 상당히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처지지 않아야 되고 올라와도
상당한 매물 압박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바이오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자, 알테오젠도 계속 처지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계속 처지고 있습니다. 자, 전기전자, 바이오. 이런 쪽은 최근에, 별로 추세가 좋지 않습니다. 자,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최근에 좀 강세 보였던 신세계 오늘 조금 조정 받았고요. 자, 호텔신라 보합권입니다. 신세계와 호텔신라는 관심 있게 봐도 되는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미국 시장 전일 FOMC 발표 이후에 큰 하락으로 인해서 같이 갭하락했다가 미국 선물 더 처지는 모습 보고 좀 밀렸다가 그래도 좀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왔으니 양대 시장 기관 외국인 매도세가 지수 저점 부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오지 않고 선물은 또 플러스까지 외국인이 잡아주는 걸 봐서는 미국이 조금만 반등해주면 우리도 강한 반등 2,400 정도까지 여기까지 한번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는 권역인데 뭐 오롯이 미국 시장에 좀 따라간다. 그리고 환율 부분이 조금 안정을 찾아야만 그죠? 반등을 수월하게 할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키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